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 수술의 성공은 치료의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암에 걸리신 분이라면은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부득이하게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 수술만 잘 된다면 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수술이 잘 되면은 아 나는 이제 나았다 나는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수술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암 조직을 깨끗이 제거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 말을 듣는 환자는 정말 안도의 뭔가 한숨, 안도의 그 마음과 그리고 이제 아 나는 이제 암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이제 나는 암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암은 기본적으로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암이 생긴 부위만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만 암이 생긴 게 아니라 전신 질환인데 그 부분에 암이 생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신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온몸에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대사 이상은 대부분 식생활 때문에 생기게 되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암을 깨끗하게 제거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재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암을 싹 도려냈어요. 그럼 내 몸이 이제 암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암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요. 이 암은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암은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술을 통해서 또 어디든지 암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사 이상을 대사 정상화를 시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 후에도 기본적인 체질은 여전히 암 환자라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암 환자라는 거죠. 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도 계속 암이 자라고 있을 확률이 크고요. 또 지금 당장 암이 수술로 제거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체질을 바꿔줘야지, 암이 자라지 않는 몸으로 바꿔줘야지만 암이 완치되고 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로부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들으면은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아, 나는 이제 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하게 됩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치료의 첫 단계가 무사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치료는 수술 후부터라는 거죠. 환자나 가족들은 수술이 끝나면은 이제는 식사를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식사 지도를 제대로 따르는 환자들은 말기 암인데도 더 이상 악화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말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암이 더 이상 크지 않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6개월, 1년을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내 몸이 암이 자라기 힘든 몸으로 바뀌면은 암이 당연히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암 환자는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학의 1인자인 아보도우르 교수님은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 아보 도오르 교수님의 책도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보 도오르 교수님이 또 이제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마테오 다카오 박사님의 이야기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의 핵심입니다. 암 치료의 중심이죠. 수술 항암제 방사선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항암 방사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수술 항암 방사선 할수 있으면 해야 돼요. 왜냐면 못하는 환자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암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그럼 그걸 굳이 안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하면서 그것이 주된 암 치료의 중심이 아니라 암 치료의 중심은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암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암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는 거예요. 대사요법은 몸속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사 이상이 됐다라는 것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된 거고, 그러면은 암이 훨씬 더 빠르고 많이 클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사요법은 내 몸속의 변화를 바꾸는 거다,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영양을 향상시키고 대사를 조절해서 암을 줄이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 영양학에서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포함해서 골고루 섭취하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지지난번 영상에서 그 고기가 암을 일으킨 기전, 논문, 조사들 이런 거 많이 좀 소개해 드렸죠. 암 환자는 철저히 멀리해야 됩니다. 현대 영양에서는 이 암을 줄이고 없애는 데 필요한 항산화질이나 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식사요법에서는 채소나 과일 같은 식물성 식품의 비타민이나 미네랄뿐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나 효소를 활성도가 높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 수술은 성공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 수술은 암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성공적으로 맞췄다라는 거지, 내 몸에 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몸에 암이 완치되는 데 있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거꼭 명심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몸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다. 내 몸의 환경을 바꿔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살아남기 힘든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미 암이 있다. 암세포가 너무 커졌다면은 이제 항암 방사선, 뭐, 이런 걸 수술을 통해서 그 커져버린 암덩어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된 치료법이 아니라 보충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3대 표준 치료가.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와 같이 영상을 보시고, 또 같이 암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내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암이 자라지 못하는 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